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으실까? 아이고 저는 나 언니 웃겨. 맨날 내가 물 마시고 조금 이따 찍으라 그러더라. 그걸 찍어놓고 가버린다. 뭐야? 어디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니 후에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애기스 좋아하시겠다. 일단 이동수 있어요. 네. 김건만. 네. 이동수 있어요. 네. 크게 말 좀 해. 네. 근데 네. 왜 이동하기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해? 제가 능력이 될지 안 될지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니요. 자신감 충만해요. 자신감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내가 새로 가서 네.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맞아요.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까지 딱 가면은 일주일이 힘들어서 네. 15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네. 지나면 누구보다 일만큼은 네모야. 네모? 네모 흐트러짐이 없다고 깨 안 부리고 네. 딱딱딱딱딱딱딱 네. 딱딱 네모라고. 저기 저는 한 가지 성실한 거. 그니까 뇌모라고. 네. 일만큼은 딱딱딱딱딱 부러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니까 자신감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서 덜덜덜 떠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것은 언니 지금 걱정이지. 네 맞아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야. 자신감하고 걱정은 틀려. 알아들어? 네. 지금 걱정이야. 걱정. 걱정. 네. 내가 가서 과연 그가 잘해낼 수 네. 있을까? 네. 그 걱정이지 자신감을 없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어느 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잘할까요? 잘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게요. 비교를 하자면 내가 오늘 저기 겨울에 높은 산에 옷 다 벗겨놔도 당신은 뭐 살아서 내려올 사람이야. 안 죽어. 진짜요? 어. 또 그런 데 있다가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해요. 깍쟁이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내가 내 고집만 내세우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죽을 때는 죽이고 또 내가 내세울 때는 내세우고 그런다고 무조건 멍청이란 뜻은 아니. 멍청하게 맨날 다른 사람 말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야.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융화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 네. 올 수전에다가 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달 네. 11월달이나 10월달이나 11월 그러니까 그중에 네. 이동수가 분명히 비치거든. 네. 그중 이동해도 언니는 무난하게 이동한다고. 네. 오히려 언니가 거기서 이동해서 더 좋을 수가 있어.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는데. 아니, 그게 뜻이 아니라. 지방을? 지역이. 네, 맞아요. 지역을 말하는 거야. 네. 지역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네.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오히려 거기 가서 더 좋다고. 네. 어? 더 좋아서 내가 그 한 자락의 직책을 갖고 올라갔으면 갔지 네. 밑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잘 견딜 수 있을겠죠? 그 걱정은 하지 마라. 네. 그 걱정이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 뭘까요? 너무 행복한 게 당신하고 당신 신랑하고 네. 당신하고 그다지 부부의 사이가 좋지를 못해요. 네 못해요. 못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하냐? 안 해요. 예, 네,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럴 때는 잠시 떨어져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부부 연을 더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석이조를 하는 거야. 근데 애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네. 애기를 누구한테 맡기든지. 예. 네. 어? 데려가는 건 안 되겠죠. 데려가서 누가. 그것도 안 되겠는데. 그치? 예. 네. 제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돼. 친정엄마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애기 아빠 키워준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네. 애기는 엄마 필요가 손이 많이 필요하니 네, 엄마 맞아요. 손이 많이 필요하니 비행기 타고 쉬고 하고 비행기 타고 쉬고 왔다 갔다 왔다 네. 비행기 타냐? 아니요. 그러면 좀 거리가 있는데 비행기는 안 타요. 내 말은 버스. 그쪽하고 일하냐고. 네 지금 현재 이거 순간 난 말이야. 네 맞아요. 비행기
비행기냐고. 그러니까 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냐 이 뜻이야. 비행기는 안 타는데. 안 타는데 예. 그런 직종에서 예, 그 맞습니다. 업무에서 일한다고 씨발아. 맞습니다. 힘따라 죽겠어. 네. 응? 네 예, 맞아요. 그러니 당신은 볼 필요가 없어 오늘 좀. 왜요? 응? 지금 내가 말했지. 네. 이동수도 좋다. 네. 단지 자신감이 없을 네, 뿐이다. 맞아요. 어? 그리고 당신이 너무 네모다. 네. 네모다 보니 햇살도 충실히 한다. 네. 또 당신이 조용조용한 것 같지만 네. 내가 네모다 보니까 네. 신랑이 흐트러짐을 못 봐. 네, 맞아요. 알아들어? 네. 근데 여자가 너무 흐트러짐을 못 보는 것도 당신도 피곤하겠지만 네. 신랑도 피곤해. 맞아요. 알아들어? 네. 내 신랑은 그 시간에 딱 들어와야 되고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칼 같은 성격에 들어와야 되고 네. 뭐에 딱 맞춰서 해야 되고 네. 뭐에 딱 맞춰야 해야 되고 네. 뭐에 맞춰 해야 되고 네. 딱 그랬는데 야 남자가 남자가 밖에서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네. 누구도 만들 수 있어. 네. 당신은 그게 없어. 근데 지금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네. 그러나 그치, 버렸다 할지라도 못 버려. 내가 약간 신랑을 이혼하기 싫으니까 네. 내가 좀 포기를 하자. 네. 그러나 가슴속에서 비운 거 없어. 맞아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씨.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버렸나 봐요. 못 버려. 아. 이 성격은 죽을 때까지 못 버려. 제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야. 예. 아? 교사 같은. 네 맞아요. 딱 그 성격을 가지고. 교사 약사. 어, 그래. 네, 딱 그 성격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 맞아요. 어? 그러면 신랑은 네. 약간 친구들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말하자면. 네. 그런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 와, 조용히 해라. 어? 친구들도 좋아하고 네, 운동도 좋아하고 예. 밖에서 놀기도 좋아해. 예. 근데 당신은 딱딱딱딱 감시를 맞아요, 해. 맞아요, 맞아요. 알아들어? 예. 그러니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맞아요. 나쁜 거는 아니라는 뜻이야. 네, 맞아요. 부부 인연을 더 근다고 신랑이 당신하고 응? 바람을 저기 이혼할 거냐? 신랑도 안 해. 예. 안 한다고. 예. 신랑도 안 하고 당신도 안 해. 네. 그러면 집안에서 치고받고 말로 맨날 싸우고 그런 거 예, 좋을 거 없어. 맞아요. 어? 네. 그것도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불안한 게 뭔 줄 알아? 내 신랑은 못 믿어 있는 것도 있어. 맞아요. 그거. 영상 하지 마라. 사람 질리게. 어. 그런 거 안 해요. 질리게 만든다 그거. 혹시라도. 네. 어? 영상통화 같은 거 지금도 영상통화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네. 당신 성격에 그리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딸한테는 해요. 딸한테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딸한테 아빠 정보를 다 묻겠지. 네. 물어서 안 하겠지. 어? 이리저리. 어? 남편이 만약에 늦게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것을 아는데 어디냐. 맞아. 당신 못 믿어. 못 믿죠. 어? 당신 누구 못 믿어. 내가 네.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못 믿는다고. 맞아요. 알아들어요? 네. 묻고 싶은 말. 근데 우리 딸한테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둘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 네. 딸도 그래도 엄마한테 막 이렇게 조금만한 불만이 있어도 네. 엄마한테 크락한 불만을 안 갖고 있어요. 그나마 엄마가 너무 옳은 생활, 바른 생활만 그렇게 안 켜도 커요. 누구 피출이야? 당신 피출이야. 얘 울어. 응? 울 일 없어. 그냥 내 집안에 나 혼자 힘들게 나 혼자 모든 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당신 스스로 내가 그랬잖아. 산에 높은 산에 내 또 살아올 사람이 그 얼마나 강한 정신이냐. 강한 정신을 말하는 거야. 강한 정신에 반듯함을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동생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걱정. 동생이 몇 살이야? 지금 여기다 적어. 지금 몇 살? 40? 여기다 40. 42 42이거든요? 지금 이 동생은 많이 아프네요. 네 많이 아파요.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아, 어떻게 하냐. 유동성 많이 아프네. 네. 생일만 줘봐요. 생일을 잘 안 줘도 돼요. 네. 어차피 영어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점을 제일 늦게 보고 싶다는 낫다. 네. 오늘 한꺼번에 7명을 보니까 오늘 점을 어떻게 본지도 모르겠다만은. 네. 유동성 많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오빠도 그렇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 환경들이 버겁거든요. 네. 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쉽게 네. 일어날 병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알고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부터 이제 이게 이어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야단치고 치이고. 근데 그 세월을 다 이렇게 치유할 수는 없으니까 쉽게 날 저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얘가 뭐 조그만 일을 조금 얕고 이렇게 격리돼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있어요. 제가, 네. 내가 왜 그걸 봤냐면 네. 이게 계속 오래 지속돼 버리면 네. 이 병도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도 좀 왔다 갔어요. 네. 그쵸? 네. 지금 산소호흡기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 이것은 본인이 또 이겨야 되는데 네. 못 이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것도 너무 나약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첫째로는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언니한테는 그렇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말을 안 해요? 예,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마다 그런 거 있을 텐데 헤쳐나갈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얘가 큰 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 꿈을 가져서 사는 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는 게 말이 안 먹혀요. 당신 같으면 그런 병을 가졌는데 말이 먹히겠습니까? 네,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아 그러면은 약 열심히 먹고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약 열심히 먹고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따뜻한 말, 아 얘는 뭐 그냥 건강하면 됐지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게 네. 날병이라면 아니죠. 날병이라면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네.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고 싶은 의욕까지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지 모르겠었어. 그런 부분에서 누나로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부모님도 이제 힘드실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 우시는 거 보니까 이 동생은 그렇게 있어요. 평생 그렇게 있어요. 정말 못해줘서 미안해요. 산소호흡기를 키고 있다는 걸 보면 다 알겠죠? 네. 의지가 없는 게. 네, 의지가 없어요. 살고 싶으면 의지가 없어요. 놔버려요.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됐는데 결혼도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도 이제 동생한테도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다. 네. 다. 그 성격도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 소심하고. 너무 소심한 성격에 너무 자기가 벅찬 가슴을 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를 또 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는 못해요. 근데 부모님 평생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자기가 부모님 안 계실 때는 또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놔버렸다고, 끈을. 의욕의 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아예 풀어버렸다고. 마음을 풀어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자살이란 거는 그 후대가 영향 안 주고 그냥 영향 주고 이러니까 이런 건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동생도 그런 희망이 없지만 자기가 주어진 삶은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그럼 언니가 네. 많은 빌어야 돼요. 눈물로 빌고 네. 언니가 많이 그냥 베풀고 살아야 돼요. 많이 베풀고 많이 그래서 끄집어 낼 수 있게끔 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자꾸 산소호흡기 낀 게 보여서 오늘 내가 참 울어주지를 못, 오늘도 다 슬픈 사람 왔는데 울어주지를 못하네. 오늘 내가 네. 지금 7명 본 거죠? 네. 마지막 본 거죠? 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되게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추운데 올라가도 견딜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견뎌요. 진짜요? 예, 일만큼은 해요. 나는 일을 비교한 거예요. 네. 살아가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네. 당신은 딱 네모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걱정을 안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어? 안 소심해요. 그냥 내 신랑의 억압만 하지 마세요. 근데 나부터도 그런 신랑의 성품을 가졌으면 억압은 해. 근데 나부터도 해. 맞아요. 그러나 나만 피곤해지잖아. 맞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볶지 말고 네. 일할 때도 누구 못지않게 당신은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보여요. 똥땡이 까는 거와 내가 일할 때만큼 진심으로 하는 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딱 나쁜 게 보여야 딱 뭘 서류를 써서 자꾸 뭘 뭐 서류를 썼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시스템이 확 날아가 버리면 서류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네. 당신은 꼼꼼해요. 예, 꼼꼼하다고, 뇌물하고요. 아까 내가 저 교사 같은 스타일을 갖고 맞아, 있다. 교사, 척도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뇌물은 철두철미하다는 뜻이에요. 네. 딱 사각형이잖아요. 네. 사각형에서 삐뚤미즘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작년에 그 되게... 문제만큼은 네. 가슴이 아파. 네. 그 문제를 들면은 딱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그 문제만 딱 되면은 네. 벌써 가슴이 확 맥혀지고 네. 또 한 가지 이 여기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 그 문제는 나도 그 문제만큼 가슴이 아파. 그런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까 없다 했지. 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내가 좀 많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은 것은 나도 알아. 네. 어? 원래는 더 깍쟁이였고 맞아. 더 칼이었어. 네. 응? 이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신랑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쓰겠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내려놓게 된 거야. 네. 어? 신랑이 속을 덜 썩였으면 그대로 갖고 있었겠지. 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슬픈 현실이네. 네. 떨어져서 살아. 떨어져서 사는 게 부부의 공을 이어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 네. 언니가 신랑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나 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여기서 있다면 내가 아까 저 손님처럼 뭐 하는지 또 액세스가 나왔겠지. 근데 없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그 사람 아닌 딴 사람을 만났으면 못 만나요.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결혼 안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못하지 지금 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결혼을 못할 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못할 운은 아니지만 네. 결혼을 못할 운은 아니지만 네. 그다지 남자 밥을 먹고 사는 운이 못 된다고 말을 해야지. 네, 밥을 얻어먹고 그치? 지금 제가 지금 10년 넘어서 느낀 거는 내가 누구의 덕을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또 그리고 본인이 네. 누구의 덕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도 네. 아니야. 그냥 잠시 네. 내 신랑이 내 어깨를 좀 네. 자기 어깨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러기엔 당신이 더 신랑보다 세. 센가요? 더 세. 많이 세. 신랑은 그냥 인생 뭐 있어 둥글둥글 사는 응?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까 내가 당신은 말했잖아. 네. 몇 번 반복을 했잖아.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네. 응? 그러면 둥글둥글하고 화나고 맞냐 안 맞지?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을 한 거야. 네. 그러므로써 부부 공이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신랑이 내 자식한테 다른 사람처럼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은 이뻐해요. 많이 이뻐해요. 네, 자식은. 맞아. 그래서 신랑이 자식 때문에 당신하고 이혼 안 해요. 그리고 신랑도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아까 신랑하고 이혼하면 어떨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이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나의 그 저는 신랑 덕을 보겠다는 건 아니라 마음적으로 이렇게 약간 의지가 되는 거. 내가 이렇게 고민을 틀어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게요. 그런 사람 그냥 일반 친구면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네. 그러나 언니 부부 궁에서는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어. 죽을 때까지 없어. 그러니까 마음 비우고 네. 아니면 언니가 성격을 둥글둥글 맞춰버리든지. 제가 좀 둥글둥글 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안 해줘. 그 내한테 배겨진 성격은 절대로 안 변하죠. 안 변해요. 네. 어? 절대로 안 변해요.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 그 내가 장담합니다. 이 사주에서 딱 네모를 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칼로 내가 긋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네. 점을 보면서 무당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요. 네. 무조건 그냥 말하면 점만 보지는 않아요. 네. 네모로 칼로 한번 쳐볼까? 그대로 네모인데 뭘. 그대로 네모가 돼버리는데 뭐.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칼로 내가 내 심장을 찌른다고 보면 돼.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어? 그냥 내려놓을 걸 좀 내려놓고. 그런다고 당신 신랑하고 이혼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이혼 수 없어. 그냥 친구랑 만나가지고 벗삼아서 네. 말똥만 상관없어. 말똥하고 있죠. 말똥만 상관없어. 네. 네. 그러나 이혼 수 없어. 네. 궁금한 거. 제가 건강이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건강이 조금이라도 타면은 작년에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이렇게 조금 흐트러지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이 건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운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다른 걸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목줄기 있죠. 줄기? 예, 여기? 아니 목이 아니라 등줄기라 그러죠. 등줄기? 예. 허리? 그거를 제일 조심하세요. 척추하고 등줄기를. 등줄기. 예. 그게 중심을 똑바로 못 세워주고 있답니다. 그걸 삐뚤어졌다 그래요. 자세가? 예. 그걸 조심해라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어? 그냥 손만 찬 게 아니고 달만 찬 게 아니라 위. 위가 많이 안 좋대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위가 약해졌다고 했어요. 위 약해진 플러스 심장도 약해졌어요. 또 신장도 안 좋다고 그래요. 신장도요? 예. 신장도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젤로 지금 급한 거 위 신장 네. 그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몸이 아프다 하니 네. 근데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적이니까 무슨 네. 큰 동생처럼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 네. 그리고 신경을 머리에 너무 복잡하게 쓴대요. 맞아요. 너무 안 쓸 것도 너무 심하게 쓴대요. 맞아요. 응? 너무 사서 오늘 내일 일어날 것도 오늘 미리 사소하게 오늘 걱정하는 스타일이래요. 동자가 그러네요. 여기 이모야는 네. 자기 혼자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더 아픈 거라고. 응? 내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사서 걱정을 한다고. 응? 그러니까 언니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지금 딱 내가 응? 언니가 살 인생까지 돈을 다 벌어놓고 풍족하게 딱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언니가 딱 직성이 풀린 성격이야. 응. 저도 이제 엄마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이 서울 올라와서 지금 뭐 받은 거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받은 거 네. 없다고 해서 울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힘들어. 나는 그럼 나랑 언니랑 오늘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 좀 해볼까?